우선은 그 말씀드릴 게그 이제 구몬 클리닉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매주 토요일마다 좀 이제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이제 요 진도를 좀 나가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수동태에 대한 첫 파트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설명할 게좀 많아서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수동태의 기본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 이제는 이제 좀다 심화 과정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시간이 아마 좀 남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숙제로 하신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봐주고, 만약에 시간이 안 남는다면 시간을 더쓸 겁니다. 알겠죠? 오늘 5시에 끝나는데 30분 정도 더 써서 참석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은요, 아, 조금 내가 공부를 더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문제, 흐름상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독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야? 글의 주제가 뭐냐라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요 내용 기억나? 그벌 기르는 거 내용 기억나지? 지난번에 했던 거. 여기에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통념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박하는 문장이었어요. 반박하는 문장. 그래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시골에 있는 넓은 정원에서 기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문장을 살짝 바꾼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대.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는데, 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골의 넓은 정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essential, 필수적인, 이란 단어가 나와야겠죠. 자, 그다음에 B번 내용 보겠습니다. However 나왔어, 여기에서. 자, 이 B번 앞 내용까지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B번 앞 내용은 물론 시골에서 기르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하지만 벌은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서 길러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unfavorable, 불리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favor에 able이 붙으면요, 이게 유리한이란 뜻이에요. 유리한, favorable, 이게 유리한. 근데 여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불리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불리한 환경에서도 벌은 길러질 수 있다. 그 불리한 환경이 뭐였는데요? 도시에서 기르는 거죠.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도시의 뭐 빌라에 있는 그런 데에서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C 내용을 좀 볼게요. 벌은 아주 잘 해낼 수 있다, 즉 꿀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 교외 지역에서요. 왜냐하면은 정원, 빌라에 있는 정원의 꽃들이 뭐 해준다? 그 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속적으로, 일시적인이란 뜻이에요, temporary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꿀을 공급하면은 벌을 기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꿀 공급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consistent, 지속적인이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이 당장 고등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어휘 선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요거를, 근데 예림아, 너는 펼쳐놓지도 않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어휘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쌤이 여기다가 좀 필기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도 좀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휘 문제 풀이법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이 어휘 문제는요,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동사냐, 형용사냐, 뭐냐, 뭐 ing냐, 투부정사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말 그대로 어휘 문제는 흐름상 이 어휘가 문맥상 맞냐 아니냐, 이 단어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법 문제가 아니라는 점, 요거를 먼저 아시기 바라고요. 이 풀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풀이법 및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글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모르면 못 풉니다. 주제를 모르면 못 풀고요. 두 번째는 그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석.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밑줄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세 가지가 다 돼야만 풀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정확하게 풀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어휘 문제 풀이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안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직 고등부보다 나은 겁니다. 진짜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어휘 문제를 낼때 지금처럼 ABC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밑줄 다섯 개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단어 골라라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 보통 내신에서는 이 시험이 더잘 나와요. 상특형보다는. 자, 그런데 어떤 문제로 나오든 간에 이 밑줄 치거나 아니면 ABC로 나눠놓거나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아무거나 표시하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밑줄 쳐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거에 밑줄을 쳐놓는 거냐면 주제에 관련된 거에만 밑줄을 쳐놓습니다. 주제에 관련된 거. 지금 실제로 우리가 ABC를 봤을 때도 전부 다 주제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글의 주제가 뭐였는데 벌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얻어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꿀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념이 나왔기 때문에 통념은 반대라고 했었죠. 반대. 주제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정원에서 기르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필수적인이란 단어가 나온 거고 주제의 반대 내용.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기를 수 있다. 여기는 주제문이니까 뭐더 말할 것도 없죠. C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도시에서 벌을 길러서 결국 어떻게 된다? 지속적인 꿀 공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됐어요? 이렇게 전부 다 뭐다? 주제에 관련된 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윗문제로 따지면 A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A를 포함한 문장 있죠? 여기. 여기부터입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 부분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만 보면은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시골의 넓은 정원이 필수라고 했어. 그럼 시골의 넓은 정원이 아니면 벌을 기를 수 없다라는 말인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요. 도시에서도 기를 수 있다고 했잖아.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럼 왜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인 essential을 써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Many people suppose라고 이렇게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고 그 뒤에 but로 해서 이것은 오해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제만 알고서는 풀수 없고요.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주제와 부합하는지, 주제와 부합하는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가 주제니까 당연히 그에 반대되는 내용이 밑줄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각 밑줄의 단어 뜻을 알아야겠죠. 단어 뜻을 모르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 되면은요.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요약형 서술형이라고 해갖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서술형입니다. 학교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고요. 이거는 2019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산 지역에서요. 그래서 지금 무려 3년 동안이나 모든 학교에서 출제율 100%를 자랑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요약형 문제는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이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얘도 역시나 주제에서 뻗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요약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은요, 곧 주제에다가 더하기 대표적 부연 설명, 대표적 부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이에요. 공식.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건곧 무엇이다? 주제와 대표적인 부연이나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이거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글에서 통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글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글에서 통근에 대해서 어떤 얘기였어요? 통근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이거였잖아. 이게 뭐야? 이 글의 주제예요.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부연 설명으로 나온 게 뭡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나왔거든요. 자, 스트레스를 왜 받는다고 했습니까? 왜 받아요? 교통체증 있고 저기 뭐야 막 사람들 막 낑겨서 타고 그리고 막 대기 오염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주제와 대표적인 예시가 나오면 요약이라 했는데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다? 통근은 스트레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주제예요. 맞죠? 자, 여기에서 말한 대표적인 부연 설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트레스의 종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스트레스의 원인. 그게 뭐였어요? 뭐 교통체증.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약문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볼까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 콤마를 기점으로 해서 요 앞부분까지는 통근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제 부분이에요. 주제 부분. 요 앞부분이. 이 뒷부분이 뭡니까? 바로 부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통근이란 거는 is one of the factors of continuous stres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one of는 한 세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one of 더하기 더의 복수명사라는 겁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됐어? 자, one of the 복수 명사는요,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뭐뭐 중에 하나. 됐니? 물론 우리가 여기서 더와 복수 명사 사이에 최상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급. 됐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러면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최상급이 안 나와 있다면 그냥 뭐뭐 중 하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ne of the factors 복수 명사 나와 있죠. 그죠? 자, 팩터라는 거는 요소, 요인 이렇게 해석하는데 통근이란 건 요소들 중 하나랍니다. 어떤 요소냐?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요소 중 하나래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 지속적인이란 단어가 우리 본문에서 뭐로 나왔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persistent라고 나왔습니다. persistent.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이란 단어였는데 자, 실제로 시험에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persistent 저런 걸 쓰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출제합니다. continuous.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resulting from 이라는 녀석이 나왔죠. 요 부분이 사실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법적인 걸 말하자면요. 여기에서의 resulting from은,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입니다.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어법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분사구문은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웬만하면 탯중 하나를 해석하면 돼요. 탯중 하나. 원래는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한뭐 20몇 개, 30몇 개 돼요 해석이. 근데 다 제외하고요 세개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됐어? 이거 엄청난 팁이에요. 자,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뭐뭐 때문에. 이세 가지가 해석이 제일 많이 됩니다. 분사구문은요. 다시 한번, 뭐뭐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다,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세 개가 제일 많이 돼. 만약에, 일단 여러분이 아직 저랑 같이 분사구문을 배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사구문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또는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는 이셋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요. 문법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result라는 단어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esult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result가 뭐야? 아이, 또 시작됐다, 이 자식들아. 또 시작됐어, 또. 자, result는
결과잖아요. 결과.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result는 동사로 쓰인 거거든.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를 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결과를 만들다. 결과를 내다. 그래서 자, 그런데 얘들아, result 뒤에 지금처럼 전치사 from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 in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에 따라 뜻이 달라져. 그럼 잘 봐봐. 일단 이제 원칙적인 걸 먼저 말해주자면 result from 뒤에는 보통 우리가 원인이 나온다고 하고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원인이니 결과니 이런 거 쓰면 우리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해석을 써줄게요. 자, result는 무슨 뜻이라고? 결과를 만드는 거야. 결과를 내다. 자, from이잖아. from. 니네가 잘 알다시피 from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은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결과가 생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로부터 결과가 생긴다. 됐어? 그러니까 뒤에 나온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 자, result in은요. in이라는 건잘 알다시피 뭐뭐 안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안에서 결과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요. 이거를 약간 이제 직역과 의역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어떠어떠한 결과를 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직역하자면. 의역을 좀 하면요. 뭐뭐를 유발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를 유발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뒷내용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뒷내용을 유발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설명드린 게 전부 다 너무나도 중요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일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문 분석 및 해석 파트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지난번에 썼던 45번 지문에 그 히포크라테스 얘기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이 문장 성분 분석하고 직역하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그 여러분 숙제 부분에 보시면 독과점제로 해서 그 우리 문제 푸는 부분 말고 이제 문장 한 두세 개 있는 거 있죠. 구문 분석이랑 해석하는 거. 거기에서만 제가 뽑아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자면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은 그 격언이 뭐냐면 Let은 뭐뭐 하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죠. 뭐뭐 하게 하다. 자,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해라. 라는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은 에스커티드 인용된다 all the time 항상 in hundreds of diet books라고 나왔죠. 수백 권의 다이어트 책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A food may balance and sustain your body. 음식은 균형을 잡아줄 수도 있고 sustain 유지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너의 신체를 또 대신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신체가 그것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나 음식 그 자체는 is not fixing.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Your medical problem. 너의 의학적 문제를. 그리고 다이어트 책은 should never replace. 자, replace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지난번에 내가 이 replace랑 바꿔 쓸수 있는 단어 하나 알려줬는데 혹시 기억나? 기억나? 기억 안 나? 응. Substitute였어요. Substitute. 지난번에 필기했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대체하다. 어쨌든 의사를 대체할 수는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데일리는 뭐이 정도로 보고요. 그럼 바로 넘어가서 우리 수동태 봐야겠죠, 수동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유닛 1번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닛 2번부터 볼 건데, 사실 유닛 2번에, 지금 유닛 2 자체가 능동수동의 구분이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책을 얼른 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자. 능동수동의 구분인데, 요거는 책에 있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또 필기감상 중요하잖아요. 책에 없는 버전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제가 굳이 필기하지 않을게요. 책에 없는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부터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마 우리 지난 그 문법 시간에 관계대명사 배웠었잖아요. 아마 그 관계대명사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역시나 이 중고등부를 가리지 않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필기할 테니 제가 빈 공간에다가 한번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필기를 할게요. 능동 vs 수동 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 얘들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는 그두 가지 방법 중에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되느냐? 사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요. 둘다 써야 돼요. 둘 다. 둘다 써야 됩니다. 제가 좀 자세한 거를 좀 이따가 말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 이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바로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해석으로. 해석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능동이면 뭔가를 하는 거죠. 수동이면 뭔가가 되는 거죠. 이거 해석 다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 자,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되는 거,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거든?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거.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좀 써야 될것 같네요.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다. 의미상 주어란 말은 어려우니까, 주체라고 표현할게요. 주체. 차라리. 그러니까, 주체를,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예요. 좀 정확하게 쓸게요. 자, 행동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악하는 것이 중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능동형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형이잖아요. 능동이란 거 그냥 동사형이고 수동이라는 거는 비동사의 PP잖아. 그렇죠? 이거 다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행동을 한다 된다는 여러분이 해석을 다할줄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아니 누가 행동을 하고 누가 행동을 당하는 거야. 그 누가가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됐어?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주체랑 결국엔 뭐냐?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하냐, 누가 당하냐. 됐어?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쌤이 책상을 때린다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책상을 때린다고 했을 때는 행동의 주체는 쌤이에요, 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때린다라는 능동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책상이 선생님한테 맞는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주체가, 즉 주어가 책상이란 말이야, 책상. 그렇죠? 그래서 책상이 맞는다,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누가 당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뭐다? 이 누가, 이거를 찾는 게 핵심인 거예요. 누가를 찾는 게 핵심. 알겠죠?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2번으로 갈게요. 자, 해석으로 구별하는 거 말고요. 어법으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어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뭐 어법 시간이 아니라 영작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딱 액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액기스만. 자, 어법으로 구별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결론부터. 능동이면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수동이면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됐어?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반대로 수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능동 뒤에는 왜 목적어가 나오고 수동 뒤에는 왜 목적어가 안 나오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이거는 예시를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우리 그 지난번에 수동태 만들기 한번 봤었잖아. 그럼 잘 봐봐. 우리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 있어.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주어에 DPP에 얘 뒤로 가서 I의 목적격. 이렇게 됐죠.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저기. 지금 여기는 능동태죠.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이 뒤쪽을 한번 봐보세요. 목적어가 있나 없나.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죠? 근데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I의 목적격은 수식어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 4형식 수동태라든가 5형식 수동태라든가 이런 좀 변수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동태는 3형식이 가장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건 어떻게 해라? 해석으로도 여러분이 구분을 해봐야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로도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볼게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1, 2번 합쳐서 설명드린 거예요. 1, 2번. 자,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1번을 보면 얘들아. 여기 1번을 보면은 뒤에 me라는 단전 목적어 나왔고, the wrong product라는 직접 목적어 나왔거든. 그러면은 목적어 두 개가 다 제대로 나왔지? 그러니까 능동태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was found, 수동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쌤이 해석했나요? 해석 안 했죠? 해석 안 하고도 이렇게 풀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풀면 위험하니까 해석도 해보자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라고요. 그래서 1번 해석을 해보면 회사가 보내주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제품을. 됐어요? 아래 거는 이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됐어요? 수동태를 습하니까 알맞게 돼.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보면 돼요. 됐어? 이러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쌤이 위에서 알려줬던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감정 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에는요, 해석으로만 풀수 있습니다. 해석으로만. 해석으로만 풀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이걸로 풀 수가 없어요. 얘는 이걸로 풀수 없습니다. 오로지 해석으로만 풀수 있다. 이게 좀 주의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감정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능수동을 비교할 때요, 학교에서 좀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게 있거든?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쓰지 마요, 이거. 이거 학교에서 잘못 알려주는 거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가끔가다 설명하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주어가 나오면은 뒤에 뭐, ED를 쓴다. 뭐, 사물 주어가 나오면은 ING를 쓴다. 뭐, 이렇게 알려줘요, 보통. 보통 이렇게 알려줘. 아, 물론 이 경우가 많기는 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school trip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ng를 쓴 거고요. The children, 사람이니까 e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 surprise를 한번 해 볼게, surprise. 그럼 surprising, ing도 있고, 그리고 surprised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surprising은 무슨 뜻이야? 오! 하고 놀래키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surprised는 으쌰 깜짝이야. 놀라게 된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능동이니까 놀라게 하는 거고요. surprised는 수동이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차이. 자, 그런데 얘들아, surprising이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면 ed고 사물이면 ing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얘들아, 사람인 경우에는 무조건 놀람을 당하기만 해야 돼요? 사람이 놀래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오! 하면서 놀래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사람이 나와도 당연히 ing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람이면 뭐고 사물이면 뭐고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요 무조건 뭐다 그냥 해석으로 푸시면 됩니다. 뭔가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뭔가를 당하는 거냐. 그래서 시키는 거냐 당하는 거냐. 능동이면 당연히 시키는 거고요. 수동이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요 해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말로 능동수동을 판별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는 별표 좀 치겠습니다. 사실은 영작에서보다는요, 어법에서 좀더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영작보다는. 근데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 이 고등부에서도 너무 잘 나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여기다가 아유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수동태 불가. 야, 이게 이걸로 끝나요. 그냥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쌤 자동사가 뭐예요?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 자동사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하면 일, 이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요. 일, 이 형식. 일, 이 형식. 됐죠? 나머지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쉽게 하면요, 오른쪽에 지금 표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외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consist of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consist of. 그래서 생긴 거는 능동태인데 수동처럼 해석이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지금 비동사 FPP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능동태잖아. 근데 능동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수동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well. 잘 팔다가 아니라 잘 팔리다, 잘 써지다, 잘 씻기다 이렇게 전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를 하다가 아니라 전부 다 뭐뭐가 되다라는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책에 나와 있죠? happen, appear, disappear, arise. 얘네가 전부 다 뭐다? 1, 2 형식 동사입니다. 1, 2 형식 동사. 그리고 여기에 상태동사라고 나온 게 있어요. 상태동사. 이 상태동사는 전부 다 삼형식 동사입니다. 삼형식 동사. 근데 삼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보다 수동태가 안 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 유닛 3로 바로 갈게요. 유닛 3. 오, 유닛 3 중요한 것만 나왔는데? 중요한 것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만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한 방에 다 설명하기에는 얘는 조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대절이 목적어인 수동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1번부터. 필기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저또 공간이 없어갖고. 자, 이번에는 대절 뭐 수동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대절 수동태. 자, 이거는 제가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좀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동사들 보이죠? 이런 애들 보이죠?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say, believe, think, know, suppose, consider, expect, report 이런 단어 나와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주로 대절을 목적으로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됐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의 대절은요, 우리 지난 어법 시간에 배웠던 접속사 있죠. 명사절 접속사. 그 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는 뭐뭐라는 것.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쌤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저는 공간이 없어서 오른쪽에 쓸 건데, 여러분은 여기 아래쪽에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if 여기 say 나왔으니까 say로 써볼게요. say that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아니 그냥 문장 다 써볼게. People say that he is honest. 자,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해석해보면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렇죠? 정직하다고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구문 분석해볼까? People이 주어야 say가 동사고 that 전체가 목적어예요. 됐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생긴 문장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볼까? 수동태로 바꿔볼게. 자,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목적어가 맨 앞으로 가지. 그치? 목적어가 맨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That he is honest.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앞으로 보냈어. 자, people은 맨 뒤로 가서 어떻게 돼요? By people이 되겠죠. By people. 됐죠? 맨 뒤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돼? 비동사의 PP로 써야겠죠. 비동사의 PP. 자, 비동사를 쓸 때는 항상 수일치와 시제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수일치를 먼저 보자면, 대절이 지금 주어로 나왔잖아. 얘들아, 대절은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단수를 쓰면 되고, say가 현재 시제니까 is 써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say의 과거 분사인 said. 이렇게 써준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지금 뭘로 바꿨습니까?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수동태로 바뀌어서 지금 어떤 모양이 됐어? That he is honest. 주어 됐고, 여기에 비동사의 PP 나왔고, 그 다음에 by의 목적격이라는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by people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빼버려도 돼요. 자, 근데 잘 봐봐. 주어랑 뒷부분을 비교했을 때 주어가 좀 많이 길죠? 그쵸? That he is honest. 네 단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가주어진 주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얘가 기니까. 그죠? 자, 우리 가주어진 주어 어떻게 합니까? 주어를 맨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얘를요. 가주어진 주어로 제가 써볼게요. 어떻게? 주어 자리에 it을 써주고. It is that. 그 다음에 요 that 덩어리를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That he's honest. 됐나요?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자,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쌤이 지금 세 문장을 썼잖아요. 근데 이세 문장이 전부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말이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알겠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능동태와 수동태는 뭐다? 의미가 똑같다고 했어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뭐다? 의미가 똑같다고. 뭐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하는 입장이냐, 당하는 입장이냐. 입장이 다른 거지, 의미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능동태였고요. 그 다음 문장은 수동태였고요. 그 다음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세 개가 전부 다 어떻다? 의미는 똑같다고요. 전부 다 똑같다고. 그렇죠? 자, 근데 똑같은 문장이 하나 더 있거든? 그거를 잘 보세요. 자, 제가 결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래다 써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He is said to be honest.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됐어? He is said to be honest. 그는 정직하다고 말해진다. 됐어?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대절에 있는 주어랑 대절에 있는 동사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절에 있는 주어가 지금 여기로 간 거예요. 됐어? 문장이 주어 자리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사의 PP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됐죠? 비동사의 PP 그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대시 어떻게 바뀌었어요? 투부정사로 바뀐 거예요. 자, 투부정사를 쓰려면 투에 동사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동사원형을 뭘로 쓴 겁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원형을 써준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고1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얘가. 됐어? 그래서 잘 나옵니다. 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네 문장이 전부 다 뭐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문장이 전부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할까? 해석을. say는 말하다잖아요. 그러면 is said, 수동태가 됐으니까 말해진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말해진다. 그렇죠? 뭐뭐 해진다.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말한다. 그가 정직하다고 말해진다. 똑같이 그가 정직하다고 말해진다. 그가 정직하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다 똑같이 해석이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대처리 목적의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갖고, 요 책에 있는 걸 우리 좀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해보자. 잘 봐봐. 여기 they think 보이지? 그리고 이 대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원래는 가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한번 생략했습니다. 잘 봐봐. 아까 위에서 대절이 앞으로 빠진 거 여기 보이죠? 여기. 됐어요? 요거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있었죠. 근데 책에서는 얘를 생략했습니다. 얘를 생략하고 바로 여기 가주어진 조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쓰면 돼요? 가주어, is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is thought 다음에 여기서 is thought로 썼죠? 지금 think라고 현재 시제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대절의 주어 the project 나왔고 동사는 당연히 이게 똑같이 쓰면 되겠죠. wa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 잘 봐봐. 쌤이 답을 일단 그냥 써볼게요. 자, the project is thought to have bee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이거든? 자, 이거를 좀 다시 보여줄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잘 보세요. 위에 거 제가 다시 쓰는 거거든요. 위에 썼던 거 다시 쓰는 거야. 자, 아까 쌤이 어떻게 썼었지? 잘 봐. 잘 기억해봐. It is PP 하고 that 나왔어. 그리고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도 쓸수 있다? 이 주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 EPP. that을 어떻게? 수부 정사로. 후에 동사원형 쓴다 했어요. 동사원형은 이걸로. 됐어? 이거거든 이거. 위에 쓴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 문장이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잘 봐. 여기 문장 먼저 보면은 it is thought 그 다음에 that절의 주어 the project 보이죠? 그리고 that절의 동사 was 보입니다. 됐나요? 지금 요 패턴 보여요? 요 패턴? 요 패턴 쓰인 거 보입니까? 보이세요? it is PP that 주어 동사. 됐어요? It is PP 대 주어 동사. 보여요? 됐죠? 자, 어떻게 하라고? 주어가 문장 맨 앞에 가라고. 대절의 주어가. 그래서 더 프로젝트가 문장 맨 앞에 왔어. 됐어?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동사의 PP로 써주라고요. 요거 써주면 돼요. is thought. 여기 썼죠? 그 다음에 뭘 썼습니까? 투부정사 써야 되죠. 투부정사. 그래서 투에 동사원형을 써야 돼. 이 동사원형을 뭘 써라? 대절의 동사를 써라. 대절의 동사. 대절의 동사 뭐야? 얘잖아, 얘. 그치? 그럼 원래대로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 to be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답을 어떻게 썼어? to have been이라고 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기 좀 정신 사나우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is thought 보면 여기 is라고 나와 있죠. is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뒤에를 보세요.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was라고 과거 시제가 나와버려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시제가 지금 다르잖아요. 앞에는 현재 시제인데 뒤에는 과거 시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냥 똑같이 to be라고 써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is thought와 to be는요 시제가 똑같아요. 시제가 똑같아져 버린다고. 여러분 to 동사원형은 동사와 시제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얘는 현재니까 얘는 요 시제는 요 부분은 뭔매? 왜 세모로 그려지냐? 요 부분은 과거 시제로 써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여기도 현재 과거였으니까 똑같이 현재 과거로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과거로 쓴답시고 to, was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뒤에 동사원형 뭔매? 뭐야? 죄송해요.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요. to have been이라는 이런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to have been.
됐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다시피, 자, 주절의 시제와 대절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후부정사가 to have PP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수동사 원형은 저기 뭐야 동사의 시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To have PP는 동사의 시제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됐어? 동사가 현재 시제야. 그러면 to 동사 원형도 현재 시제. 근데 to have PP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현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현재라고요. 근데 얘는 뭐야? 과거라고. 됐어? 만약에 이 동사가 과거 시제야. 그러면 to 동사 원형 뭐야? 얘도 과거 시제라고. 근데 to have PP는 뭐예요? 대과거 시제가 되는 거라. 먼저 한 시제 앞서게 된다고. 되셨나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 투부정사 할때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used to 시리즈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중요한 게 사실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쉬는 시간 드리고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이제 숙제 안 해본다면서 이제 너 그림 하나 저는 저런 재능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저희 집에서 변종이거든요. 변종? 그 제가 이제 그 저기 뭐야 형제 관계가 제가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삼성물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요, 저는 청바지를 사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맨날 청바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만들어준 옷 입고 막 이랬었고, 근데 제 이제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강남의 그 압구정 가로수길에서 이제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30명이에요. 네. 그 거기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이제 원장이에요, 원장.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가족들은 다 뭐랄까 그런 예체능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좀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집안이 나만 빼고 난 아니야. 저는요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그럼 나보고 사람 그려봐 이러면 저는 무조건 졸라맨이에요. 그리고 뭐새 그려봐 하면은 전 이렇게 그려요. 이게 다예요. 저의 그림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림 실력은 그냥 딱요 정도? 그래서 그런 예체능 계열의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건 진짜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체능 계열은. 근데 저는 가질 수 없는 재능이라서 저는 재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저는. 근데 짜증났던 건 뭔지 알아? 우리 누나가 예체능 쪽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잘했거든요. 춤,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누나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빡쳤어. 그 누나가 저기 어디야? 지금으로 따지면 명칭이 그 특성화고를 다녔거든요. 특성화고.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 때. 근데 특성화고에서 수능 봐서 경희대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수능을 봐서 사실 경희대를 갈 정도라는 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아무튼간 그래서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랬는데 나는 뭐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만 했어요. 저는요 아무 재능이 없어서. 자 쓸데없는 얘기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요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어법 시간이 아니니까 영작을 기준으로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필기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설명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있거든. 이 숨어 있는 뜻을 쌤이 좀 알려줄게.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used에는요. 그래서 저는요, 쌤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보다 더 좋아하는 뜻이 있어요. 이걸 좀 써주세요. 한때 뭐뭐 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때 뭐뭐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뭐뭐 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한때는, 그러니까 나 때는이야, 나 때는. 이 used to는 나 때야, 나. 알았어요? 야, 나 때는,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그때는 지금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5시에 안 일어나. 5시에 잠을 자도 제가 5시에 안 일어납니다. 한때 뭐뭐 했었다. 이게 바로 used to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used to 앞에 비동사가 붙는 경우인데, 자, 조금 둘의 차이를 보자면요. 첫 번째, be used to 동사 원형이거든. 여기 to 부정사라고 나왔으니까 to의 동사 원형을 쓰는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수동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눠서 해석하면 되거든, 나눠서. 봐봐. 어떻게 나눠서 해석하느냐? be used.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be used니까 사용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됐어? 그럼 결국에 해석 어떻게 돼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be used to ing. 이번에는 to의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가 오는 경우인데, 자, 왜 ing가 오냐면 여기에서의 to는 부정사가 아니고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ing라는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동명사. 이게 명사 나오니까. 됐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해석을 한걸 보면은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나와 있어. 그쵸? 왜 이런 뜻이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봐. 쓰진 않아도 돼. 그냥 봐봐. use라는 건잘 알다시피 사용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럼 used가 되면요. 과거분사로서 사용된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사용된? 사용된?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사용된이란 말에서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는 거냐면요. 익숙한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될수 있어요. used 자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익숙한. 왜 익숙한이라는 뜻이 되냐면, 잘 봐봐. 이 펜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갤럭시 탭에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펜. 이 펜은요. 제가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이미 사용했던 거잖아. 그렇지? 이미 사용을 했던 거니까 나한테는 어때요? 익숙한 거. 이해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걸 안 써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용을 해본 게 아니죠. used를 안 했어요. 사용을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used라는 표현 자체가 익숙한이란 의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용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익숙한이란 뜻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끊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be used까지 끊어서 해석해보면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익숙하다. 자, 전치사 to는 뭐뭐에로 해석하죠. 뭐뭐에. 그렇죠?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죠. 해석하면. 그러면 다 합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영작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간단합니다. 지금 요세 가지 표현이 전부 다 used to에 관련된 표현이다 보니까 해석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used to는 뭐뭐하곤 했다. 한때 뭐뭐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뭐뭐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해석만 잘하면은 영어로 글 쓰는데 문제 없어요. 해석만 잘할 줄 알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부동사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 읽어보면 동사가 구를 이루어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는 수동태를 쓸때 하나의 타동사를 취급하여 구를 이루는 단어들을 빼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사가 구를 이루어 목적어를 취한다. 이 말이 일단 뭐냐면요. 자, 쉽게 말하면 부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에다가 전치사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동사에 전치사가 합쳐진 겁니다. 됐어? 동사에 전치사가 합쳐진 거. 이거를 우리가 부동사라고 불러요. 구동사. 됐어? 응. 근데 이 구동사를 수동태로 할 때는요. 수동태로 쓸때 어쩌고 나와 있죠? 얘를 수동태로 쓸 때, 수동태로 전환할 때, 수동태로 전환할 때, 통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통째로.
통째로 전환한다. 자, 이 통째로 전환한다라는 말을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1번의 예시를 보면은 everybody 주어 나왔고 laugh at까지가 동사예요. laugh at. 동사의 전치사. 여기까지. my proposal 목적어가 됩니다.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my proposal 앞으로 빠졌고요. 주어. everybody 뒤로 가서 hi everybody 됐죠. 자, 남는 거 뭡니까? 비동사의 PP로 써야 됩니다. 자, 항상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비동사의 PP를 쓸 때는 비동사의 수일치와 시제일치를 신경 써라. 자, 일단 수일치를 보면은 my proposal 단수고요. S 안 붙었으니까. 그리고 left라고 과거형 나왔으니 과거의 단수형인 was로 써주는 거예요. 됐죠? was,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니까 left. 여기까지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left가 동사가 아니라 left at이 동사예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라? 통째로 이동한다고 했죠. 통째로. 그래서 left at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예요. 쉽죠? 그냥 덩어리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덩어리로. 됐죠? 이게 다예요. 덩어리로 이동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2번도 비슷한 건데 2번도 한번 볼게요. We can make가 동사가 아니고요. make use of가 동사입니다. make use of. 이 make use of는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his information 목적어 in the future 뜻이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this information을 앞으로 빼야겠죠. 동사를 여기 can까지 써야 되는데. 자, 얘가 앞으로 빠져서 this information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we는 맨 뒤로 가서 by us가 되겠죠. 근데 by us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냥.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비동사에 PP를 써야 되는데 조동사 can이 나왔으니 can 그대로 써줬고요. 그 다음에 be, PP를 쓰면 되겠죠. PP가 made. 근데 mad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뒤에 나와 있는 use of까지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be made, use, 아이고, use of 여기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덩어리로 이동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통째로 이동한다.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자, 다시 좀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이제 크게 우리가 두 유닛을 이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는 능수동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요 내용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다? 해석으로 구별한다.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어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오면 능동태, 목적어가 안 오면 수동태를 쓴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동사와 상태동사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닛 3번에서 배운 거는 여러 가지 수동태를 배워봤는데 첫 번째 대절이 목적어인 수동태는 이렇게 문장 전환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use to에 대한 거는 각각의 의미 그리고 구동사는 수동태로 바꿀 때 통째로 이동한다.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지금 시간이 20분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숙제는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리. 지금 숙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토요일이죠? 파이팅. 자, 일단 본교재랑 역시나 워크북을 좀 나눠서 드려야겠죠? 본교재, 워크북. 자, 본교재는요,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게 유닛 2였죠? 그래서 44에서 47까지입니다. 44에서 47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좀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워크북이 어디 있다. 워크북 지난번 페이지가 잠깐만 14쪽이었네요. 그러면 15쪽부터 주면 되겠네요. 15, 16? 15, 16쪽 주면 되겠네요. 15, 16쪽 워크북은 15에서 16. 자, 여기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그 한글의 구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한글의
구문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작이나 이런 것들요. 그렇죠? 자, 숙제는 뭐 이따가 어차피 또 우리 단톡방에 사진으로도 보내줄 거니까 잘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이 구문독해 부분, 예, 클리닉 한 거를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로 해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석이나 이런 게좀잘안된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시면 되겠냐면, 아, 일단 이거 녹화는 좀 종료를 할게요. 잠시만요.